자, 집값 안정에 힘을 써야 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즉각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주체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청와대 발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자,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는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감사원에다가 지금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총리실을 딱 지정해서 조사를 진행하라 했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좀그안 좋은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청와대는 총리실에 있는 공직 복무관리관실에서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직 복무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자금 흐름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어디서 났느냐, 그런 거랑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은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관실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거기에는 또 상당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는지, 네.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감사원은 이 정부에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네. 그런 감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의지를 갖고 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하. 다른 일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건 아니냐, 그런 그런 지적이 비판도 있겠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원에서 하는 게 지금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적절할 것 같은데 왜 총리실을 지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LH 공사 직원들 뭐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LH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사로 영리 활동을 하다가 또 적발이 돼서 감사받고 있다고요? 이것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LH에 있는 한 직원이 현직 직원인데 영리 인터넷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토지 경공매 강의거든요. 이게 무슨 학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뭔지 그런 것들 강의를 하는 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준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LH 직원이면. 그런 데서 또 문제가 있고, 본인이 그 LH에 관련해가지고는 그 근무한 경력이 18년이 안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18년 동안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토지주택공사 그 규정, 내부 규정에 보면은 영리 업무 겸직을 못 하도록 하게 돼 그렇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1월 말부터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